가! 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혜윤이에요. 오늘 부천집 오신 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어요. 6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15분에 얼른 가요. 가자. 너 먼저 가. 옳지. 자, 형아 따라가자. 옳지. 가. 아, 아침이라. 이른 아침이라 새들이. 천천히, 천천히. 집 좀 날려볼까? 아, 날리지 마. 어, 작은 다람쥐 다치면 어떡하지? 우리 죽순 장군님은 끝까지 들고 갑시다. 자, 나를 따르라 해주세요. 여기서 무술 한번 해볼까요? 자, 자, 그게 칼이라 생각하고. 자, 좋았어. 이야,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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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 좋았어. 가자! 형아를 따르라! 형아가 먼저 가요. 옳지. 연희는 지금 딸은 늦게 났어요.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얼른 갔다 오려고. 체력은. 체력은 국력이다. 자, 엄마가 연어 따랐네. 아니, 거기 살아. 아, 벚꽃이 너무 예쁘게 있었다. 너무나 익숙하죠. 진짜, 진짜 필요한 거. 가자, 힘내. 건강. 네가 너무 힘들어. 화이팅! 이른 아침이라. 아, 천천히 가자.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고, 다리. 왜? 뭐다? 그대가 오셔야 됩니다. 아. 오. 빨리 올라옵시다. 자나, 강야. 알았어, 기다릴게. 안 와. 산자이기 어딨어? 여긴 안 보이구만. 정상이 있겠지? 정상이 없지. 어딨어? 저기 뒤쪽 돌아가는 길, 거기 있을 수 있어. 엄마 따. 엄마 따오라고요? 윤호가 따갖고면 안 될까요? 빙빙지 여름, 여름이야. 그치, 여름이지? 와, 쏘 무거워진 거 봐. 이 색깔 봐. 야, 비켜! 한쪽으로 가요, 형하고. 옳지. 비켜봐. 가. 모기 문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돼. 아니, 모기가, 연호야, 애들 달라붙어 있더라니까. 아이고, 강해야. 나 못 뛴다. 안 돼, 천천히 가. 천천히. 뛰고 싶어가지고, 지금. 연우가 한번 뛰어줄까, 여기서? 나 뛰어! 잠깐, 같이. 근데, 맛있다. 와, 와, 이런 길이라니. 그래, 형 따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별로 안 돼. 시간 많이 걸려. 할머니 집에 또 가야 되고. 가자. 애들 신났어, 신났어. 뭐라, 김희자 전화번호 있다? 그래? 전화번호 이틀 안 됐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죠, 그랬네. 이거 주차했어. 아, 참, 숙제 해간 건 어떻게 됐어? 어? 숙제. 다 했어. 다 영혼 안 났어? 45분도, 45분 하자. 45분 동안. 밖에서 너무 있었어. 혼난 애들 있었어? 응. 누구누구 혼났어? 숙제 안 해와가지고 혼난 애들. 어, 엄마, 놀라지 마. 어. 숙제 해온 사람이 딱 6명이야. 아, 진짜? 이거 봐. 응. 번개맨. 세웠어. 번개. 와. 길 너무 예쁘다. 하나, 항이야. 얼렁아. 근데 연우야 멈추면, 아니 멈추면 산이강이 얼굴에 모기가 달라붙어. 아니, 너가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와. 거미 묶어버렸어 한 거야. 거미 거미까지다가 없애버려. 아, 빨리 했어. 알았어. 거미 새끼. 아, 빨리 하자. 가. 무슨 산이야? 아직 산이 너무. 힘내. 응? 응. 저기 산성봉이 보인다. 강이야, 가자. 강이 찌지, 찌지. 어우,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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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어. 우리 구독자님이 듣고 있습니다. 안 올라갔어. 어머. 우리 아들이. 어. 연우야, 왜? 어머. 와, 3단 콤보 오늘. 힘내. 넌 할 수 있다. 가라, 죽순. 가자. 형아, 기다려. 거의 왔다. 아니야, 아니야, 좀만 천천히 가자. 거의 다 와갑니다. 왔어. 다 왔다. 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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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사람들이 계시니까 줄을 최대한 짧게 잡고 가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 애들을 철봉에 묶어놨는데 모기가 엄청 물들하니까. 엄마 최대한 빨리 한번 휙 찍고 올게. 우와. 오. 은혜야, 이거 한 번만 애들 들어줄래? 아, 안녕하십니까? 오. 이른 아침에 애들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절에 가려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와. 또, 구례의 또,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여 구례 모든 절들이 참으로 바쁠 거예요. 이쁘다. 구례 뜰을 배경으로 아침에 추울까봐 옷을 세상에 패딩을 입고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사랑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제가 구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이강의 연호와 봉성산 산책이었어요. 하산길도 약간 담아볼까요? 하산길이 힘들어. 여기서 빠이빠이 합시다.